김경민 씨, 심각한 기계치예요?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문자를 한 달 반 정도 전에 배웠어요. 문자 보내는 거를? 네, 근데 아직까지 쌍시옷 같은 건 잘 못해요. 휴대폰 사용. 영만한테도 지금까지 문자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한 40년 친구인데, 35년 친구인데 문자를 한 전화로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육성 친구예요, 육성 친구. 네. 내비는? 내비는 좀? 내비는 없습니다, 차에. 내비는 없어요? 진짜? 그래서 형이 보내는 문자를 한다? 지도 보고 다니세요? 약도. 약도. 약도로. 강릉을 일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고속도로를 잘못 타서 그럴 수 있어요. 저기 대전으로 해가지고 원주 그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못 빠져서 영동을 타야 되는데 강릉을 쭉 내려가는데 한 10시간 정도. 근데 혼자 탔어요 그때? 차? 아니 옆에 누구 있었죠? 와이프지? 죽는 줄 알았어. 미안해서 정말로. 미안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이걸 했겠어. 그리고 약간 아니 그냥 집사람 약간 떨리면은 시각이 더 시야가 좋아지죠. 집사람은 뭐라고 안 했고요. 대전에서 돌아올 때 난리가 났었겠어요. 아니 근데 집사람 뭐라고 안 했어요. 모르니까. 그리고 신혼 때는 또 아무리 몰라도 그만하세요. 2만 원이나 갚어. 그래서 한 대전 갔다. 그 저는. 근데 2만 원이나 갚은 뭐야? 그냥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 얘기하는 거야. 야, 난 이 정도인지 몰랐네. 근데 어느 정도냐면 사실은 안 믿을 수 있어요. 저도 믿기질 않는 일을 제가 옆에서 목격자니까. 목격자. 친구들끼리 있다가 이제 PC방을 한번 갔어요. 네. PC방을 가서 이렇게 야, 너 자리 잡아서 앉아라. 근데 일단은 킬 줄을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키냐. 컴퓨터를요? 네, 켜줬죠. 얼마 전 일이에요. 또. 근데 야 이렇게 해서 너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것만 봐. 갑자기 끙끙거려요. 근데 이거 마우스를 이렇게 하다가 이 벽에 가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면 되는데 이거를 못 해가지고 이거를 돌아오질 못하는 거야. 아, 이거 있어. 이거를 띄워서 마우스 이렇게 하다가 여기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깜짝 놀랐어요. 야, 끄고 나가자 했더니 여기에 있는 종료를 누르라고 화면에 있는 종료. 터치 스크린이 아니고. 아, 형은 이거 형 정도면 거의 문화재 수준이야. 유민이 형님한테 조금 응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공교롭게도 저희 앨범 중에 아날로그 스타일을 느껴봐 LTE는 꺼나봐 이런 90년대 감성. 그래, 그거까지 안 그래도 명훈이 얘기 하려고 맞아. 점점 조급해지는 그렇게 아날로그 얘기가 나오고 있네. 아날로그 얘기가 나오고 있네. 조급증이 사라진 것 같진 않다.